방탄소년단 입대까지 일주일 남은 방탄소년단 라이브 요약입니다. 케이크 정도 급의 영상이래요. 재밌겠다. 멀쩡한 애가 빅분이라고. 오케이, 기대하고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십시오. 들어오십시오. 얼마나 들어오세요? 야, 얼마만에 같이 끼냐는데? 한 1년 되지 않았어요? 1년 됐을 것 같은데. 딱 여기가 마지막이었잖아. 그거 언제야? 그 진영 가기 전에. 둘, 셋, 박! 내가 생각한 방송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곧 소방 연문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가수! 네, 이렇게 마지막 단체 라이브 키게 되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참 묘하네요. 어떻게 한숨이. 한번 다들 기분이 어떠시죠? 저는 설렙니다. 예. 네. 좋아요. 네, 진짜 설레요. 기분이 어떠냐고요? 기분 물어보신 거예요?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. 분당하죠. 뭐 아쉽긴 하지만 뭐 갈 때가 됐고. 아 이제 다녀와서 이제 또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 이제 또 저도 그렇고 아내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울 거고. 아, 빨리 갔다 와서 우리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. 방탄의 완전체를 저희도 하루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. 아, 그러니까요.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신 거고. 그렇습니다. 후회도 없고 후련하고요.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예.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뭐 별거 아닙니다. 1년만 금방 갑니다. 아니 뭐 잘하는 건데요. 나도. 저는 아, 진짜 안 간대요.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. 많이 들었어.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. 많이 들었어. 저희 뭐 아니, 너무 슬프잖아. 아쉽겠지만 또 이제 진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니, 진영이 금방 올 거예요. 되게 많을 거예요. 이제 나가서 아마 이제 진영 본게 엄청 이제 진영 청소해야지 이제. 그래서 우리가 웃을 게 아니라. 아니 저도 이게 웃는 걸로 보이세요?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저희 근데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고 진영 금방 오고 또 이제 호비도 한 이제 절반 정도 돌지 않았습니까? 저, 아 근데 호비 형 진짜 멋있어졌더라. 호비는 왜 남자가 다 됐냐? 가더니 무슨 향기가 형이 아,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해야 되나? 맞아 묵직해 달라졌지. 어, 좀 묵직해지지 않았어? 아니, 몸도 좀 묵직해졌나? 어, 면회를 갔는데 딱 첫 느낌이 이제 어 형 이랬는데 옛날 같으면 짜바나 이래야 되는데 뭐 어, 왔어? 오 왔어.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사람이 이렇게 엄청 차별이 깔려 있어 나 그렇지. 뭐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뭐 이게 뭐 뭐야? 네. 뭐 어떡하라고? 지금 씨 마무리는 좀 하고 드시면 안 될까요? 아무튼 뭐 혼돈해 혼돈해. 저희 너랑 있으니까 태태 없어잖아. 무슨 소리야? 나 고쳤어. 그냥 뭐 고치지 깨졌어. 하, 자. 맞아. 맞아. 나 옛날에 멤버들한테 고민 상담할 때 너무 심장 박동수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. 저 이제 그거 고쳤습니다. 장난 아니에요. 형이 장난 아니에요? 제일 잘 말 잘하잖아. 정석하지 마. 어. 네. 아 맞아. 난 짧은 말 별로 안 좋아해. 아 왜? 어 왜? 두 분은 언제 밀 거예요? 촬영 씨, 끝나고 나서 바로.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. 저요? 지금 머리가 노라지기 때문에. 아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여러분들 뭐 사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. 야, 지민이 뭐 민정 있냐? 그냥 없지?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올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뭐,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아요. 진짜 진정한 아이돌이야 진짜. 저는 딱 일면 딱 불꽃송이 됩니다. 아유. 아 네. 에이.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도 아니, 되게 잘 어울렸어요. 약간 귀엽죠. 사실은 저는 이미 밀었어요.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오픈라인 유령 마냥 지금 이런 거예요.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요. 맞네. 와 엄청 잘 어울려요. 저는 사실 정국이랑 그저께 영통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. 아 갑자기? 어 머리가 없잖아. 머리 없어. 정국이가 정국이가 저보다 짧아요. 제가 절반? 네. 네.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자랐냐면 최근에 이제 허셔 형님을 만나 왔잖아요. 와. 그래서 영감을 얻었죠. 그래서 어서 잘랐구나. 어, 어서 잘랐구나. 아하. 근데 우리 진짜 웃긴 게 진영하고 호석이 형 들어갈 때 우리 갔었잖아요. 갔었지. 그때 막 부모님들 다 엄청 슬퍼하시고 하는데 우리만 막 이랬었거든요. 아닌데 나 안 그랬는데. 아 나 형 나갔다 형 그렇지. 나도 허비 형 갈 때 약간 글썽글썽 했는데. 어 우리 어? 진영 갈 때는 그런 분위기 아니야. 그래서 진영이 지금 아, 유학 갔지. 아,
아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우리가 나이 그렇게 한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? 수습 좀. 아 근데 진영이 대단한 거야. 왜냐면 항상 우리한테 그치.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항상 진짜 대단한 거 같지 않나요? 어떻게 진영 그래서 수습이 안 아니 근데 진영이 진짜 대단 진영이 진짜 내가 수습 진영이 진짜 대단한 것이 그 혼자 가서 그렇게 1년을 버틴 거잖아요. 아 진짜로 진짜 그리고 먼저 맞는 매가 훨씬 더 아픈 거 알죠? 아프지. 네. 왜 모르잖아. 그 아픔에 네. 측정이 안 되잖아. 진! 당신이 승자다. 찐이다. 확실히 수습했어. 해냈어. 진영 얘기도 너무 좋고 고생 휴가형도 하고 있습니다. 아 휴가형. 휴가 고생하고 있죠. 자 그러면은 용기 marry me. 빠질 수 없지. 없는데? 형 지금은 결혼해. 혼인 신고가 불가능한 친구야. 지금은 안 되지.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. 안 되지. 제가 아 그리고 뭐지? 저희가 이제 아 조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그래, 맞아 맞다 이제 저희 공인이다 보니까 미리 공 날짜나 이런 게 공유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장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자리는 오지 않아 주셨으면 네. 좋겠다는 말씀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타 장병분들과 네.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같이 입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굉장히 폐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미는 저희 얼굴이니까 그죠. 네, 그래서 꼭 입영 날에 훈련소로 찾아오시는 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군대 전에 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. 아, 우리 아미 할 수 있죠? 안 될 거예요. 그, 아미 여러분들 항상 보지 말아 주십시오. 예의해 주시기 때문에. 아니 당연히 위험합니다. 가면 안 되잖아요. 좀 들거진 것 같은데. 약속. 약속. 네. 우리 나중에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네. 누가 몸이 제일 큰지 한번 시합하고. 100% 정도야. 확실한 거. 저 제가 진짜 지금 약간 되게 엄청 슬림하잖아요. 몇 킬로야? 저 지금 62요. 아, 너 진짜 많다. 아, 진짜 많다. 아, 지금 이거를 제가 딱 86까지만 재고 86이요? 30세 이렇게 다 먹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지금 딱 70kg니까 한 98kg 정도 만들어서 그러면 저는 한번 최초로 세 자리를 한번 달게요. 세 자리 와! 찍어버리고 하겠습니다. 어깨빵 하면 그냥 와우. 바로 그냥 눌러버리고 하겠습니다. 아이돌 최초로 세 자리를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놀라운데? 아, 최초 타이틀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어깨빵으로 찍어버리겠습니다. 진짜 와 멋있습니다. 주민 씨 항상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아 어깨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. 다양한 모습으로 아미들에게 보여줘야지 항상 똑같은 컨셉 똑같은 모습들로 아미들에게 비춰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입대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85kg까지 찍었다. 오 힘들걸? 아니. 잠깐만. 위치가 잠깐 나갔었어요. 아 여러분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. 아 예. 저 오일 동안 안 누웠었어요. 여러분들 몰랐죠?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. 이게 바로 저입니다. 얘기를 안 해버리. 안 해버리게. 그래놓고서 뭘 몰랐죠? 아 저 얘기하고 싶은 거. 아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. 제가 가는 곳이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정말 네, 아미분들이 정말 되게 막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. 솔직히 저는 그냥 한번 부딪히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의 목표도 있다 보니까 걱정 크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부딪히지만 살을 땐 살을 줄 압니다.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 다치게 하고 오겠습니다. 랩은 조금 무섭긴 한데 아 이거 네. 오래하지 말고 네, 네 괜찮습니다.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저만 믿으십시오. 특별성 이게 진짜 갔다 오면은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. 그쵸. 우리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거 저희 반도 안 한 거거든요. 갔다 오면요 저 모르겠어요. 저도 어디까지 뚫고 나갈지 저희가 자 방탄소년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아 가사도 연습하고 안녕하세요. 저희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. 나도 내가 너무 무섭다. 저 그냥 여기 막 106kg 찍고 막 좋아이네. 자 좋아요. 남준 씨 멘트 한번 해주시죠. 지금까지 자 좋아요. 어쨌든 건강하게 또 웃으면서 네. 저희 웃으면서 잘 갔다 올게요. 진영 빨리 돌아와서 저희 빈자리 채워주시고 저는 걱정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오겠습니다.
저는 지금까지 마가 서였습니다.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쿠키. 어디로 올게? 여기 있어 봐봐. 어. 아미들한테 서프라이즈 들어간다. 서프라이즈? 아야야야야야. 야 종구야. 야 종구야. 잠시만. 서프라이즈 할 거야. 종구야 잠시만. 내가 마무리하면 안 되냐 그냥? 아 그래 그래. 아 야 너가 마무리해라. 너가 먼저. 너가 먼저. 종구 달리는 거 아니야? 야 달려와야 돼. 어 야 인사하고 이제 바. 나. 괜찮아. 너 나가면 바로 끝나 영상. 오케이. 편했어. 편했어. 자 일단은 아미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런 같은 다음 나쁜 말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레이어 레이어 너무 재밌었고 너무 추워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새로운 뭐 노래나 뭐 컨텐츠 많이 준비했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너무 길어요. 달려오라고. 아따 손을 따려 손자. 어디 나왔어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순식간에 달리기 진짜 빠르네. 아니 너무 순식간이어서 뭐 그냥 눈으로는 쫓을 수가 없는데 입대까지 일주일 남은 혼란한 심경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듯한 영상이었습니다. 느껴졌어. 아니 진짜 빨리 달려왔어. 근데 정말로 잘 다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. 순식간일 거야 우리한테는. 되게 많이 그 영상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신 게 많을 거 아니에요? 앞으로 풀어주실 게 그런 거 보다 보면 우리한테는 순식간일 수 있어요.